여러분, 요즘 드론 참 많이 보이죠? 공원에서 취미용으로 날리기도 하고 있어 보이게 브이로그도 찍어주고 요즘엔 치킨 배달까지 해준다는 이 귀여운 녀석들. 근데 말이죠, 이 드론이 어느 날 폭탄을 달고 날아온다면? 액션 영화? 근데 이게요, 영화 속 얘기가 아니거든요. 2018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연설 중이던 그 순간 퐁! 하고 하늘에서 터진 건 축하 폭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폭발물을 단 드론이었죠. 국가 원수를 노린 첫 드론 암살 시도. 다행히 실패로 끝났지만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드론이 테러 무기가 될 수 있다니, 다들 영화 같은 얘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딱 2년 뒤 2020년, 이란의 실세 서열 2위로 불리던 총사령관이 드론에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위협적인 공포의 대상으로 둔갑한 드론, 그야말로 드론주의보가 전 세계에 발령된 순간이었죠. 사실 드론의 위협은 이미 영화에서 다 스포당했습니다. 그 거미인간 나오는 영화에서 드론 군대가 도시를 초토화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이 군집 드론 기술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연구 개발 중입니다. 깡통 갑옷 입은 부자 아저씨 영화 있죠? 거기에 나온 무인 드론 부대, 사실상 AI 드론 전투 시스템의 예고편이죠. 이쪽도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또 넷플릭스 디스토피아 시리즈에 나오는 곤충 크기의 정찰 드론 있죠? 그것도 실제 연구되고 있는 기술이에요. SF 영화에서 보던 살벌한 장면들이 스물스물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원래 드론은 군사적 목적으로 태어난 군부대 출신입니다. 알고 보면 100살 넘은 전장 베테랑이죠. 드론이란 개념은 1차 세계대전 때 처음 등장했어요. 1917년 미국에서 캐터링 버그라는 무인 항공기를 개발했는데, 뭐 지금처럼 정교한 기술은 당연히 없었고 그냥 한 방향으로 쏘는 자폭 드론 같은 느낌? 2차 세계대전 때는 무선 조종 기술이 발전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미국과 독일이 훈련용 표적기나 정찰용 드론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독일의 무인 폭격기 V1 로켓. 이건 스스로 비행하는 기능은 있는데 정밀도가 떨어져서 사실상 운이 좀 따라줘야 하는 무기였죠. 무선 조종은 냉전 시기쯤 되어서야 가능해졌는데요. 이때부터 정찰 드론이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도 이때 등장하죠. 하지만 자폭 드론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일 겁니다. 이번 전장에서 드론이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됐거든요. 우크라이나 군이 상황이 급했잖아요. 무기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시판 드론에 RPG 탄두를 케이블 타이로 막 대충 묶어서 즉석 폭탄을 만든 겁니다. 그렇다고 결과로 대충이냐?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죠. 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실시간 조종하면서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데, 이제는 웽 하는 드론의 로터 소리만 들려도 병사들이 공포에 떤다고 하죠. 우리에게 친숙했던 드론이 그야말로 전장을 지배하는 강력한 무기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공격형 드론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자 전 세계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드론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안티드론 시스템. 공격형 드론을 조기에 탐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기술이죠. 하나 시스템은 바로 이러한 안티드론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전력화하고 있는데요. 주요 시설을 방어할 수 있는 시설형과 기동성을 확보한 이동형 체계, 두 가지 핵심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 최초로 전력화되는 시설형 드론 방어 체계, 중요 지역 대드론 통합 체계라고 하는데요. 주요 군사 시설을 노리는 드론 공격을 막아내는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막느냐? 일단 영공에 침투하는 소형 무인기를 탐지 식별한 후 재밍을 통해 작동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불법 드론 탐지 레이더부터 식별 추적 무력화까지 풀세트로 갖춘 통합체계를 통해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 공항, 데이터센터 같은 국가 주요 시설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하지만 주요 시설만 보호 대상이냐? 아니죠. 언제 어디서든 즉각 출동해서 드론을 막아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동형 체계, 드론 대응 다계층 복합 방호 체계라고 불리는데요. 기동성 보장을 위해 차량의 주요 장비를 탑재해서 90도 고각을 포함한 360도 전방위 감시까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360도 감시망을 장착한 이동형 드론 헌터라고 보면 되죠. 드론을 발견하면 어떻게 방어하냐? 드론을 직접 요격하거나 포획하는 하드킬 방식과 전파 방해 등으로 기능을 잃게 하는 소프트킬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하나 시스템의 이동형 안티드론 시스템은 이 소프트킬과 하드킬 방식을 합쳐서 거리별 복합 방어 전략을 수행합니다. 먼저 3km 거리에는 전파를 교란시켜 드론을 무력화하고, 3km, 2km 구간에서는 불법 드론의 크기와 무게를 판별한 뒤 그물에 설치된 낙하산으로 드론을 제거하죠. 마지막으로 1km 이내로 드론이 다가오면 고출력 레이저 장치를 가동! 강력한 레이저
레이저를 쏴서 드론을 공중에서 요격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죠. 적의 드론을 발견하면 그냥 요격시키면 될 것 같은데 복잡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생각만큼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선 드론이 낮은 고도로 빠르게 날아오는 데다 멀리서 보면 새와 구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드론인지 새인지 식별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바로 하나 시스템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레이더와 열상 감시 장비 기술이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론을 그냥 파괴해서 떨어뜨리면 끝일 것 같지만 하늘에서 터진 파편은 어디로 갈까요? 혹시나 민간 지역에 떨어진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그물형 드론으로 안전하게 포획 후 제거하여 부수적인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거죠. 특히 이 포획 드론은 미국 포르템 테크놀로지스와 협력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체 개발 레이더로 불법 드론을 탐지하고 자율주행 드론이 그물을 던져 포획하는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록히드 마틴과 함께 미국의 대드론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선두업체죠. 이처럼 사방에서 날아드는 드론 공격을 모두 막아낼 수 있는 다계층 복합 대응을 위해 하나 시스템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 향후 하나 시스템은 시설형 및 이동형 안티드론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품군을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일상 속에서 살펴보는 방산 기술.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드론을 통해 첫 번째 방산 입문템 하나 시스템의 안티드론 시스템을 살펴봤는데요. 보다 안전한 레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K방산 대표기업 하나 시스템의 또 다른 방산 입문템은 무엇일까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세요.